지난 2011년 석유공사는 미국 석유회사인 아나다코사로부터 텍사스주 셰일 광구인 이글포드의 지분 23.7%를 15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7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아나다코사가 처음 투자를 제안한 건 2010년 12월. 이후 석유공사 이사회에서 최종 투자 결정이 나는 데는 불과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석유공사와 함께 투자 참여를 고려했던 삼성물산 측은 협상이 너무 빨리 이뤄져 투자를 포기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게 너무 일정이 타이트하게 막 이렇게 너무 이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 네. 저희도 뭔가를 이렇게 하려면 의사결정을 하려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결재도 받고 뭐 보고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투자하는 것들이니까. 네. 근데 뭐 그렇게 할 이렇게 시간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2조 가까운 규모의 사업에 대해 석유공사가 투자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삼성물산이 빠진 뒤 석유공사는 다른 투자자를 찾게 됩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뉴스타파가 정의당 김재남 의원실에서 받은 석유공사의 국민연금 투자 유치 보고서. 이글포드 사업 계약 직후인 2011년 4월부터 국민연금 투자 유치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석유공사가 인수한 이글포드 지분의 20%를 국민연금이 주축이 돼 구성된 사모투자펀드에 재매각하는 방식입니다. 5천억 원대 규모의 펀드에 국민연금이 밝힌 투자 금액은 4,400억가량입니다. 이미 그 계약했던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는 추가로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그 사업은 권리를 잃게 돼요. 해야 되는데 그거 전부 외화 돈을 빌려와서 하면은 이번에 부채 비율이 하늘로 아주 막 엄청나게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분을 일부 매각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던 거죠. 당시 석유공사가 사업 확장과 재무 상태 악화로 200%에 달했던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국민연금 돈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국민연금이었을까? 세일가스이기 때문에 국제 원유값, 그 다음에 국제 가스값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근데 그거는 조정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율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그런 유형의 투자는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을 찰 수도 있습니다. 일반 기업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될 수 있다. 그러면 동원할 방법이 뭐예요? 국가가 뭐랄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연기금 같은 것을 동원시킨 거죠. 그렇게 추정이 가능하고 그건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이죠. 투자 위험이 높아 일반 기업은 참여를 꺼렸기 때문에 정부 영향력 아래 있는 연기금을 동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석유공사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이 이글포드 사업에 투자하면서 투자 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른 기관과 공동 투자를 희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사모투자펀드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행정공제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모두 정부가 관리하는 공기금입니다. 실제로 MB정부 때 국민연금을 해외 자원개발에 활용하려는 논의는 꾸준히 이뤄졌습니다. 2011년 6월, 당시 지식경제부의 국민경제대책회의 보고서를 보면 해외 자원개발 투자 재원을 늘리기 위해 연기금의 투자 확대를 적극 유인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석유공사가 보유한 자산 지분 일부를 연기금 및 민간 투자사에 매각해 신규 자산을 인수할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할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MB정부는 투자 위험이 높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곡간쯤으로 여긴 셈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자신들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 결정은 정부 정책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성 제고를 위한 투자 다변화의 일환으로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글포드 사업 투자 결정도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글포드 사업은 과연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사업이었을까? 2011년 저희가 들어가고 실제로 2012년까지 저희가 손실이 났었습니다. 그 사업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리스크가 크고 사업 전망이 그렇게 마냥 좋지만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미래 성장에 일단은 사업에 투자한다는 취지에서 일단 들어갔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투자자를 공동 투자자를 유치를 하고 그래서 리스크를 좀 분산하자. 거기다 국민연금 투자 결정의 근거로 쓰였을 석유공사의 이글포드 사업 경제성 평가도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공사가 이글포드 사업에 투자하면서 추정한 매출액은 2012년에 6천억 원 이상, 2013년엔 8,5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석유공사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 2012년 실제 매출액은 약 3,400억 원, 2013년은 4,900억 원으로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수준입니다. 미래 변수와 위험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경제성 평가로 무리하게 투자를 강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투자됐던 시점에 국제 원유가가 얼마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냐면은 95달러 정도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4년 후에는 그게 한 75달러, 80달러가 예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세요. 국제 원유가가 50달러 이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손해가 나잖아요. 처음에 생각했던 경제성 평가는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 와서. 저희가 매출 유가 전망을 그때 2011년도에 그렇게 할수 있었던 거는 이 쉘가스로 인해서 최근에 유가가 이렇게 꼬꾸라질 거라고, 그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꼬꾸라질 거라고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유가 전문가들도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랬던 부분에서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쉘가스 사업이야말로 굉장히 호재인 사업으로 평가를 했던 거고. 국민연금은 이글포드 사업에서 2013년 약 4%의 배당 수익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석유공사의 이글포드 사업이 졸속 투자는 아니었는지, 수익성은 보장되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투자 배경에도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글포드 사업을 비롯해 캐나다 광산업체에 3,170억 원, 브라질 제강업체에 3,679억 원등 해외 자원개발 사업 3건에 모두 1조 1,243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 정권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국민연금마저 무리하게 동원된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